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후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마지막에 가니까 상당히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특히 컷오프라는 제도입니다. 컷오프라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인데 경선, 당내 경선 대상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구나 컷오프 대상이 된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을 지역구에서 뽑은 국민들, 그런데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컷오프 해가지고 경선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니까 화가 나서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죠.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민경욱 씨인데 인천 출신 민경욱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 되었고 경주의 김석기 의원이 또 컷오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별다른 스캔들이나 뭐 흠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 두 사람의 이 처리가 오늘까지 오늘하고 내일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까지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공천관리 위원회라는 이 조직의 이 월권입니다. 월권입니다. 그 월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공정관리위원회가 출범할 때 지금 부위원장을 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입니다. 이분이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앞으로 황교안 대표는 관여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공천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당대표가 관여하지 마라고 하면은 독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컷오프에 걸린 사람들이 반발을 이제 마지막에 수습하고 있습니다. 수습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적극 개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민경욱 의원인데 이분은 지난달 28일 컷오프 되었다가 이 당 최고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통해서 이제 경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선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으면 이 사람을 공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겼는데 아 어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 어젯밤에 당 최고위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취소한 걸 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민경욱 의원이 공천받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진복 선대본부장은 어젯밤 10시 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하면서 민경욱 의원에 대해 공관위에서 결정한 이유는 법률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올라온 것을 취소해 원위치했다고 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는 뭐냐면은 이 선거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의 허위 사실이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보니까 그것은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흠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공천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민현주라는 사람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최고위원회가 안 된다.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러면 경선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경선에서 민경욱 씨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민경욱 씨를 공천하면 될 텐데 공관위가
민경욱 씨를 물려버리고 처음에 추천했던 민현주 씨를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민현주 씨를 또 취소시켜버리고 민경욱 씨를 공천하기로 했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최고위가 4개 지역, 부산, 금정, 경북, 성주, 경기, 화성, 을, 경기, 의왕, 과천, 이 네 곳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공관위가 수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부산 금정구와 경북 경주는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를 가린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본부장은 각 후보의 동의를 구했고 여론조사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산 금정은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한 곳인데 처음에 백종헌 전 부산시 의회 의장을 배제하고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과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 사이에 경선을 붙였는데 김종천 원장이 이겼지만은 최고위가 보니까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이를 무효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컷오프 되었던 백종원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을 여론조사에 붙여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또한 컷오프 시킨 사람이 억울하니까 마지막에 경선에 붙여주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무리를 했다는 거죠. 김석기 의원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김석기 의원은 2008년에 광우병 난동 사태를 아주 슬기롭게 진압한 서울시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고 그 다음에는 경찰청장으로 내정이 되었는데 울산 방화사건, 용산 철거민 방화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죽고 네 명의 농성자가 죽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니까 신나가던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청장 임명을 취소를 했고 나중에 오사카 총영사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서 이 김포공항 등 여러 곳의 공항 운영을 참 잘한 사람인데 이분을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대상도 아닌데 여기서 또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된 경북 경주에서는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경선에 붙였는데 박병훈 씨가 이겼지만은 최고위원회가 보니까 이분 공천했다가는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역시 무효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공천관리위원회의 무리한 컷오프가 부른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컷오프 됐던 김석기 의원이 요 앞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김문길 위원장과 다시 맞붙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로 결정한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공관위가 후보 추천을 최고위에 위임한 경기 화성을과 경기 의왕과천은 각각 임명배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공천되었습니다.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밤 10시가 넘도록 어제 계속된 이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기자들이 바깥에서 들으니까 제대로 공천해야지 당원들이 들끓고 있어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이러다가 나라 잃겠어 등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고 김형호가 책임진 게 있습니까? 김세연이가 지금 어떤 장난치는지 다 나온다 등등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들렸다.
회의 참석, 익명을 원한 한당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논란이 된 몇몇 공천 과정에 대해 공관위와 황교안 대표 모두에게 불만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몇 마디 하지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나쁜 습성이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나 완장은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완장을 벗었을 때의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 아편이란 말이 이게 농담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제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너그럽게 그리고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허영심을 누르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